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은 혼조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종가 보시면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0.2, 0.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중에서 다우지수는 32,000선에 조금 더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S&P 500지수는 장중에 4,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 회복을 2거래일째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 1%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부분에 한 3분의 2 이상 정도를 회복하면서 이날 기술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6% 평균 하락률을 보였다가 간밤에는 0.3%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 덕분이었습니다. 서비스, 특히 OTT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1.8% 이 부분이 견인을 했습니다. IT 종목들도 대형 IT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1.6% 올랐고요. 반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 1.3% 밀렸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을 맞게 되면서 떨어졌고요. 이날은 유틸리티가 1%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시장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네,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가 뛰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7% 상승을 했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였습니다. 증권사 니드엠 쪽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진행이 됐었던 GTC를 고려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꾸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AMD도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2.7%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밖에 비메모리 쪽 말고 메모리 쪽의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5.4%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 신호를 찍었다라는 그런 보여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섹터를 끌고 갔었던 성장주 OTT들이 있을 테요. 바로 이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9%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고요. 이제 가격 인하 정책 덕분에 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펼친 지 2개월 만에 지금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호재로서 받아들였고요. 이 밖에 이제 대형 IT 종목들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 IT 쪽에서는 중국의 틱톡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틱톡의 CEO가 미국의 의회에 지금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틱톡을 계속 반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 광고로 먹고 사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이렇게 되겠는데요. 1%, 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하나의 또 스냅이라는 종목도 3%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 하나 대형 IT 종목 중에서 지금 엑센추어가 있습니다. 7.2%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또 IT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게 했는데요. 대규모 감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금융주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인 와중에 여전히 은행에 대한 우려감은 짙은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시장을 하락했던 분석 원인 중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었는데요. 간밤에 다시 한번 보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빠르게 또 바꿨습니다. 계속되는 번복 속에서 시장은 불안해했었습니다. 이날 중소형 은행주 중에서 문제가 됐었던 팩웨스트 벤코프는 8.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관련된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10%대까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형주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밀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정도가 2%, 1% 밀리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등락이 좀 강했던 종목들 섹터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리제네론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6.7% 올랐는데요. 치료제 승인권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건설 쪽에서는 KB홈, 이 주택과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봄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제네럴 밀스만 이날 상승을 하는 내용입니다. 2.8% 올랐고 역시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관련된 종목 중인 추위 같은 경우에는 7.4%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결국에 활성 사용자 수, 추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날 7% 급락했습니다. 자, 특징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에도 대표적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14%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한 번에 한 반 이상 하락해버리는 그런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사법 제재를 예고를 하게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현물거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전자지갑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최근에 가상자산 창시자라든지 운영자에 대한 증권법 위반을 단속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코인베이스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악재가 터져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6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리제네론 퍼머슈티컬 보겠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날 6.7% 오르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한 번에 전고점을 뚫어내게 되면서 양봉을 뽑아냅니다. 이날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사노피 제약회사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아토피 천식치료제와 관련된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앞으로 생후 6개월에서 5살에 이르는 소아들을 치료하는 용도의 약으로는 최초이자 그리고 유일한 표적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좋은 평가 속에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종목은 802달러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네,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좀 장막판에 탄력이 좀 줄기도 했었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 장중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0.2에서 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 수장들의 은행 예금 보증에 관한 엇갈린 의견이 불확실성을 높인 점이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했으며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했던 점이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건 감소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19만 8,000건을 크게 하회하며 연준의 역대급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 스위스와 영국 중앙은행 역시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먼저 스위스 국립은행 SNB는 통화정책을 열고 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영국의 영랑은행 역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4에서 4.25%로 올렸는데요. 이것은 11회 연속 인상으로 현재 금리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영란은행이 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은 높은 물가 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가운데 전일 발표된 영국의 지난달 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한 10.4%로 집계됐고 이로 인해 당초 금리 동결 전망이 많았던 분위기가 인상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또 시장의 초점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또 다시 한번 말을 번복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막으려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증은 없다고 밝히면서 중소형 은행의 예금 전액 보증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실패한 은행 투자자와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일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예금을 금융당국이 전액 보증했다면서 중소형 은행의 확산 위험이 큰 예금 인출 사태에 처하면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이 모든 은행 예금 전액 보장으로 해석될 조짐이 보이자 선을 그은 것으로 옐런 장관은 예금 보호 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일회성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는 다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월가의 대형 투자자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CEO는 옐런 장관이 어제는 예금자를 안심시켰지만 오늘은 말을 바꿨다면서 5%대의 기준금리는 은행 예금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예금 인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예금이 안전하다고 강조하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래 미국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엇박새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재 쪽에서 리튬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과잉 채굴로 인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로 이른바 하얀 석유로 불리우는 리튬의 가격이 중국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차이신에 따르면 어제 탄산 리튬은 전년 동기보다 1.7%, 전월 대비 30% 하락하면서 톤당 29만 위안에 거래됐고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에 톤당 60만 위안에 육박했지만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요. 리튬 가격은 지난달 40만 위안대로 내려앉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내려간 데는 중국 기업의 채굴량이 늘어난 것에 반해 배터리 생산 능력이 커지면서 전기차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이온은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배터리 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공매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가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의 재벌 기업인 아다니 그룹과 전기차 업체 니콜라를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준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블록, 전 스퀘어의 주가가 오늘 14.8% 급락해 61달러 8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힌덴버그는 블록이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 블록의 결제 서비스인 캐시앱이 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들 계좌가 없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범죄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블록은 부풀려진 지표로 투자자들을 오도하려 했으며 그들의 사업은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소비자와 정보에 대한 사기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블록이 실제 사용자 수를 크게 과장했다며 블록의 전 직원이
자신이 검토한 계정의 40에서 75%가 가짜이거나 사기에 연루된 추가 계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는데요. 힌덴버그는 지난 2017년 넷단 앤더슨이 설립한 행동주의 공매도에 중점을 둔 투자 리서치 회사이며 뉴욕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로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내일은 연방 상보부의 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 감소이며 이어 S&P 글로벌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50.3의 제조업 지수와 47의 서비스업 지표이며 이어 엑스프레스 잉크, 임펠 파머스리컬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특별히 방향성이 안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종가를 체크해 보면요. 아, 지금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는 0.03% 마이너스, 그리고 영국이 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프랑스 쪽에서만 0.1%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좀 부딪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다라는 그런 호재가 서로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신중한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날 또 영국하고 또 스위스 문제가 됐던 그런 국가가 됐죠. 거기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영국은 11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25BP 이번에 또 상승을 했고요. 아, 그리고 스위스는 50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소비주, 에너지주,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중심으로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에서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차익 물량 떨어지게 되면서 1.2% 하락했습니다. 아, 이날 1.3%군요. 예, 69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금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불입 가격이 1% 상승.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연성은 진짜 최고를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2,000달러 근처까지 갔는데요. 2.3%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인데요. 10년물이 8.6BP 하락을 하고 2년물은 10BP 이상 좀 밀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채권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